자, 오늘은 팰리세이드 에어컨 필터를 갈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에어컨 필터 회사들도 많지만 일단 순정으로 그냥 바꾸기로 했고요. 지금 차량은 한 1만 킬로 타고 그리고 탄 지 한 1년 돼서 그냥 바꾸는 필터는 바꾸면 좋으니까요. 그냥 바꿔라고 합니다. 일단 에어컨 필터는 여기 수납장 안에 있고요. 밑에 안쪽에. 그래서 양쪽 이거 양쪽 커버 빼주시고 그냥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이 끝에 안쪽에 있는 거 빼주시면 바로 빠져요. 이 안쪽에 있는 걸 그냥 쭉 당기시면 돼요. 쭉 빠져요. 이 안에 생긴다면 생기고 이제 끝에 왼쪽 끝에 당겨서 이렇게 빼시면 이제 안에 걸 빼고 뭐 흙탄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안에 좀 시커먼데 처음에 이게 더러워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순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새 거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래? 왼쪽 게 쓰던 거 이게 새 제품. 뭐 그렇게 새카맣진 않네요. 이거 1년 탔는데 아무튼 뭐 교체해야 되니까 뭐 이 방향으로 여기 제품명 이렇게 보인처럼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그다음 커버 커버 끼고 왼쪽 먼저 걸어주시고 이렇게 딸깍 소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조립은 반대로 다시 여기 껴주시고 다음 아까 고리 어디였지? 고리 이렇게 해서 조금 들어서 그리고 바로 이쪽도 여기 넣어주시고 살짝 밀고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다 장착됐어요. 그래서 필터 가기 알려주십니다.